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 어김없이 주일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린 주일마다 이렇게 주의 날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이진 못했죠. 소수의 분들이 이곳에 모여 있고, 그리고 이제 각 처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아버지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우린 1년이면 48번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이니까,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남들 다 예배 보니까 같이 동참하여 예배를 본다면,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한 예배, 그 내 마음 중심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예배죠. 그래서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형식은 다를지라도, 그리고 시간이 짧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주고 있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아끼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내리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죠? 은혜예요. 이 은혜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집니다.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소망이 단단해져요.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가 갖추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상태로 세상에 나가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품어낼 수 있는 겁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단순한 주일이니까 예배 말고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 처음에도 첫 찬양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저. 근데 제가 이 가사를 좀 적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찬양 인도자가 이거 선택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게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대목을 불러드리면 좋은데 음치라. 좀 여러분들이 귀가 좀 이렇게 망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린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시간대에 장소는 틀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 여러분 지금 마음이 냉랭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사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마음으로 예배 동참하셔서 48일 중에 하루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예배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혁성락교회 8월 표어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광고 때도 읽어드렸는데 한 뼘 더 성장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 뼘 더 성장하는 신앙이에요. 성장하는 여러분, 성장은 생명 있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들이 성장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절대 성장하지 못해요. 2년이 좀 안 됐는데 우리 집에 달팽이 두 마리가 왔습니다. 식용 달팽이에요. 검지손가락 만한 두 마리가 와서 플라스틱 집을 마련하고 흙을 깔아주고 달팽이를 키웠어요. 이게 이 중에 한 마리가 알을 낳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달팽이 알을 처음 봤거든요. 노란색인데 탁구공 같아요. 조그맣게. 이렇게 집을 들어보면 밑에 흙을 이렇게 제쳐놓고 거기다 옹기종기 모아서 알을 낳더라고요. 수십 개를. 근데 알을 낳고 나서 달팽이가 움직이질 않아요. 알을 더 낳나? 더 안 움직여요. 그 달팽이를 들어보니까 죽었어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산고의 고통은 심한가 봐요. 이 내장이 다 튀어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달팽이를 아들들과 같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줬어요. 근데 이 한 마리, 남은 한 마리는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이 한 마리는요, 제 손바닥 길이만 해요. 정말 딱 이 투명한 플라스틱 집에 붙어있으면 징그러워요. 근데 얘에게 우리가 뭐 따로 영양제 주지 않거든요. 주는 건 오직 상추, 시금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먹고 자기 몸을 그렇게 키워낸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있으니까 성장하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죽어서 썩어져 버리죠. 그러나 생명이 있는 건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첫째 아들이 15살입니다. 중2예요. 한참 성장기를 맞이했죠. 얘가 지금 키가 2개월 만에 5cm가 컸어요. 자기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보는 사람들마다 간증을 합니다. 아빠 나 5cm 컸어요. 엄마 나 5cm 컸어요. 우린 이미 지나왔잖아요. 이때가 성장기고 큰다는 거 알죠? 그런데 얘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때를 처음 맞아보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넘쳐나니까 성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성장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면요, 우리 신앙은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커지게 돼 있고 우리 소망은 더욱 단단하게 돼 있고 요동치 않는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받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라진다면, 꺼져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명의 반대는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서 생명이 꺼져간다면 생명의 반대 사망이 그를 둘러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죄를 사모하는 마음, 죄를 향해 달려가는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성경은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말하죠. 결국은 사망에 갇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간판은 그리스도인인데 삶은 그리스도인 같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니까 자라나지 못하는 겁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침륜에 빠지는 겁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것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꼭 유념해야 될 상황,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분은 설교 중에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4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봅시다. 24시간 동안.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그 일을 해내고 있진 못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그 말에 동의해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생각과 마음, 우리 전인격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단단해져요. 믿음이 커집니다. 믿음이 굳세져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곳에 우리 시선이 집중되면 믿음이 무너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주님, 주시어든 오라소서. 주님이 오라.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시선은 주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로 뛰어듭니다. 첨벙첨벙첨벙첨벙 주님을 향해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옮깁니다. 왜? 거센 바람, 일렁이는 파도,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내가 미쳤지? 내가 또라이인가?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걷는다고 물로 뛰어들 생각을 하냐? 얼마나 그렇게 자조하면서 물로 빠져갔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얼른 오셔서 그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은 단단해집니다. 주님을 향해 있으면 우리 믿음은 커져요. 그러나 주님에게서 시선을 옮기는 순간에 우리 믿음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 넘쳐나고 그래서 신앙이 자랄 때 어느 수준까지 자라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수준까지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까지 읽었는데요. 먼저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울이 말하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어 이 단어를 보니까, 문장을 보니까 연합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 사람 앞에서 온전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면요, 우린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돼요. 우리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제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집사님들을 세우죠. 근데 그 조건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자,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주님 닮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이 말이에요. 비록 구약의 인물이지만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요. 그때부터 요셉 인생은 꼬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져요. 이 저주받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것처럼 요셉의 신앙도 망가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신앙은 절대 망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따라가 보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 도움받아요. 그리고 보디발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감옥 간수들이 요셉을 인정해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있고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왕이 그를 인정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인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 여러분, 예수께서 누가복음 2장을 보면 그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람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린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우리가 사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장땡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날 인정하는데 당신?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 무슨 말 해도. 이 반쪽짜리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왔던 겁니다.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럼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가? 14절 보면 이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까워지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세상의 모든 교훈에 밀려버린다는, 풍조에 밀려요. 파도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 배가 막 표류하듯이 그렇게 밀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 같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린아이를 언급하는데 정반대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편에서는 어린아이의 장점을 언급해요.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여기처럼 어린아이의 단점을 언급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어린아이의 장점을 주님께서 언급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한 세 가지로 보는데요. 저는 실제로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막내가 7살이니까 이 어린아이들은요 정직합니다. 정말 순전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얘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해요. 얘에게 말하고 들려주는 내용을 바로 전달해버립니다. 이게 막 숨겨주고 왜곡시켜주고 뭐 부모를 보호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들은 바 본 바를 그대로 말해요. 정직하고 순전하니까 그렇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은요 겸손해요. 어른들은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도 일단 아는 척하고 봅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고 몰라도 일단 아는 척하고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린이들은요 모르면 모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모르면 배우려고 그래요. 겸손하다 이 말이에요. 또 어린이들은 부모를 의존해요. 부모 없이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 정직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그 신앙을 가질 때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어린아이의 단점이 부각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단점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어요. 가치관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오는 유혹들에 약해요. 여기서 무슨 말을 하면 혹하고 저기서 무슨 말을 하면 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단점과 같은 그 연약한 신앙, 그래서 사람들의 속임수에 그냥 쉽게 넘어가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버리고 세상의 교훈, 어떤 철학이나 이념이나 신념에 물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래서 이런 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15절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요 계속 우리 가운데 성장하라고 독려하는 겁니다. 13절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15절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당연히 너희는 자란다, 성장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15절 처음 부분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기독교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아들의 순종적인 희생적인 사랑, 기독교의 태동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 사는 곳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다 있죠. 근데 교회까지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오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우리를 지배해버려요. 우리는요 그런 마음,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선 절대로 여기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지 못해요.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다음에 나오는 복음이 뭐죠? 내가 복음이죠. 내가 복음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내가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중에 내가 인정할 만한 거, 수용 가능한 거, 이해 가능한 거, 이것만 뽑아다가 내 생각, 세상의 것 짬뽕하고 믹스해서 나만의 복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앞세워서 내가 이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위험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개혁을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내 영혼을 맡기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죠.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람이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우린 깜짝 놀라고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우린 틀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 우리 속도를 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속도와 방향 중에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속도가 좀 더딜지라도 이 방향이 다시 틀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이 방향이 다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시 방향이 요동치면 안 되는 거예요. 속도가 좀 더딜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삽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사랑 어떻게까지 표현하시냐면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 율법을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다시 이른다.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어렵고 난해하고 힘들고 이해가 안 되고 인정할 수 없고 수용 불가능하니까 이 말씀에 내 거를 섞어서 내가 복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린 절대 예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없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린 주님의 사랑을 품어내야 됩니다. 미국의 조이스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여성분입니다. 말씀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충격적인 과거가 있어요. 친부, 친아버지에게 어렸을 때 300차례 가까이 성학대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친부가 친딸을 성학대해요. 이 인면수심이죠 완전히. 이게 사람입니까? 괴물이지. 나쁜 사람. 남도 아니고 친부가.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당했을 그리고 맞이했을 그 트라우마 그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치료가 안 되죠. 철천지 원수가 내 아빠인 거예요. 어떻게 용서합니까? 근데 이분이 주님을 만나고 이제 주님의 큰 사랑을 맞이합니다. 한량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맞이하고 이 사랑이 넘쳐나니까 이 사랑을 아버지에게 흘려보내요. 아버지, 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용서가 아버지 나 이제 아버지 미워하지 않을 테니까 아버지 갈 길 가고 나 갈 길 갈게요 이런 무관심 정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노후에 살 집도 마련해드리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아버지에게 만나서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이 인면수심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절대 용서가 안 되는 이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흘려보낸 자의 그 역사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어내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죠. 지금의 내가 된 것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99%의 하나님의 능력과 1%의 우리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는 사랑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접근하면 나는 튕겨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지 않으면, 생각 주시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원수를 미워하라 한 거예요. 너희들은 못해. 그러나 예수께서 오시고 새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나 때문에 너희들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 그의 생명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그런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자, 16절 보면 마지막으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보면 그에게서,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어요. 그러니까 우린 지체된 우리는요 각 마디를 통하여 누구의 도움을 얻어 교회를 세우고 이루어갈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락하고 상합하여, 이걸 다시 말하면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뜻이에요. 연결되고 결합되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막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연결됩니까? 어떻게 결합이 돼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나눠지고 쪼개지고 분란 일어나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해보겠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하나님께서 교회 자체를 그런 생리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교회는요, 하늘기관이에요. 우리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각 마디마다 도움을 입어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는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근간이고 기초가 돼야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보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다 분량이 다 제각계예요.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 섬기면서 이 하나님의 만족을 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말려도 계속 섬기죠. 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권면하면서, 어떤 분들은 위로하면서, 어떤 분들은 봉사하면서, 어떤 분들은 비전을 제시하면서, 어떤 분들은 행정을 감당하면서, 어떤 분들은 가르치면서, 이렇게 각각의 은사자들이, 나는 은사가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개발이 안 됐을 뿐입니다. 각각의 은사자들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내 단점을 이 사람의 장점으로 보완하고, 이 사람의 단점을 내 장점으로 보완하고, 그리고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이렇지 않고 교회 가운데 여러분 세상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으면 교회는 교회로서 기능 못합니다.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이게 최악인가? 다음날 더 최악의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의 통치, 물론 세상도 크게 보면 하나님 통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와 지혜와 지식을 짜낸 세상에 모습이 이렇게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 주의 생명, 그리고 자랑, 사랑이 근간이 되고 소망과 믿음이 가득한 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영상을 하나 봤어요. 임팔라 두 마리가 싸웁니다. 임팔라는 사슴과 동물이에요. 이 한 마리는 한 20마리 정도의 임팔라를 이끄는 우두머리 임팔라입니다. 또 한 마리는 그 우두머리 임팔라를 제끼고 20마리 정도를 소유하려는 도전자 임팔라예요. 그러니까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지키고 빼앗는데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막 뒷걸음질 쳤다가 뿔 부딪히고, 뒷걸음질 쳤다가 뿔 부딪히고, 계속 처절하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싸우기 시작하면요, 우리 시야가 좁아집니다. 다른 거 못 봐요. 그 미움의 대상만 봅니다. 저거 내가 가만 안 둔다. 근데 그 영상 안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막 싸우는데 갑자기 숫사자가 막 갈기를 휘날리면서 확 달려오더니 도전하는 임팔라 목을 확 물어버려요. 그리고 숨통이 순간에 끊어지고 목이 떨궈집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임팔라들은 줄행랑을 쳐요. 다 도망가기 바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저는 영상을 보는데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된 자들, 그래서 자라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근간으로 삼지 못하는 자들, 그 교회, 그 가정을 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가정이 계속 싸우고 있다면 마귀가 볼 땐 여긴 부패인 거예요. 상처 먹을 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야, 이런 부패가 다 있어? 마귀의 노름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생명이 됩니다. 그 생명이 충만할 때 우리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이 유대인들은요, 자녀를 교육할 때 철저하잖아요. 이 자녀의 그 자의식이 성장할 때쯤, 가치관이 확립될 때쯤, 이 그렇게 잘해주던 아버지가 갑자기 자녀에게 쌀쌀맞게, 냉정하게, 비정하게 대한답니다. 아들은 깜짝 놀래요. 이 아버지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아들이 나중에는 이게 뭐 긴 시간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왜? 네가 믿을 대상은 내가 아니다. 네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이야. 나는 친아버지지만 네가 믿을 대상이 아니야. 이걸 알려주는 거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대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믿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한번 겪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겪은 일도 또 까먹습니다. 그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의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이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되고 각 지체들이 결합되고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 가정도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 신앙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8월 한 달, 한 뼘 더 성장하는 달, 한 뼘뿐만 아니라 두 뼘, 세 뼘,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 우리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질 때까지, 믿음이 굳건해질 때까지, 소망이 단단하여 요동치 않을 때까지 우리 자라나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본이 되고 세상을 품어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